오늘 어떤 간증 4312 주제는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죠. 왜 이 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이 말이 그렇게 살인자보다 더 악독한 말입니까? 그렇게 그 세치혀로 짓거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먹었던 음식을 기념하고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은 유교병과 다른 차별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이 군중에 있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은 군중 전체에 퍼뜨려서 마치 발효된 유교병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정탐꾼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나이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은 그들의 10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촉박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길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그들의 백성들을 선동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아침에 그 사마리아가 기근으로 인하여 참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성 밖에는 시리아군이 사마리아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아침에는 그 보리 두 대가 나귀 한 마리가 은 80을 받는 그런 고가로 이로 뭐 물가가 헤아릴 수 없겠죠. 가뭄이 든그 흉년이 든 데에서 밖에 음식을 구하지 못하게 시리아군이 다 감싸고 있으니까 성 밖에 나갈 수도 없죠. 안에서 자식을 삶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그 왕의 팔을 부축하던 귀족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시리아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몰아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큰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밖에서 그 사마리아 군은 기근이 든 데다가 온 백성이 굶주린 상태에서 밖에서는 성 밖에는 이 사마리아를 침략하는 시리아군이 진을 치고 있어요. 굶어서 이제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기근으로 아무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말이나 이런 나귀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귀 한 마리의 머리통 값이 은 80개를 받았다니까 엄청난 값비싼 값 말이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잡아먹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왕이 성의 그 꼭대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여 왕이여 나를 좀 도우소서. 그러니까 왕이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를 참 곡식 탈곡기로서 도울 것이냐 포도주즙의 틀에서 너를 도울겠느냐 뭘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제는 이 여인하고 내가 같이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같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들을 삶아 먹자 해서 내 아들을 삶아서 같이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집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했더니 그집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이제 그 참담함에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비참한 마음으로 옷을 찢는데 그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로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굵은 제복을 입죠. 왕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으면 백성들은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내년 이맘때면 밀가루 네, 내일 이맘때는 내일의 이맘때는 밀가루 한 대, 보리 두 개가 일세겔 할 것이다. 뭐 우리로 말하죠. 밀가루 하나가 한천원 정도 할 것이다. 예, 보리쌀 두 개가 천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왕의 팔을 부축하고 있던 기족은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부정적 말합니까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성 밖에는, 이때 성 밖에는 문둥병 네 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문둥병자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성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둥병자 네 명이 성 밖에서 있으면서 너무 굶주렸어요. 자기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는 기근으로서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또, 성 밖에 그냥 그대로 성 밖에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저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리고 네 명의 이제 문둥병자가 시리아군이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고 밥을 주지 않겠느냐, 빵을. 이제 그렇게 하고,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질 무렵쯤, 해질 무렵에 컴컴해질 때쯤 시리아 막사로 이제 다가가서 이제 그쪽에 가서 항복하고 밥이라도 이제 얻어먹으려고, 끼니를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리아군에게 말바꿉 소리가 들리고, 막, 전차 소리가 들리는 환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진치고 있는, 시리아 군대 장막에 그 사마리아가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을 군대를 용병으로 써서 그 사람들이 말바꿉 소리와 전차 그 차를 막 바퀴 달린 마차를 끌고 막 공격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이 사람들은 낙이니 말이니 다 내버려두고 막 혼비백산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자 네 명이 도착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 뛰어 도망치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거기에 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이제 거기에는 금은 보화를 옷들을 이제 탈취에다가 이제 어디다 감춰놓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가 자기 내일이면 자기들이 예, 참 큰일이 당할 것 같아요. 왕한테 이런 것이 진실이 폭로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우리가 저기 성에 가서 문지기한테 가서 그이 말을 이 사실을 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 문지기한테 말하자. 문지기가 이제 그 왕에게 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은 믿을 수 없다. 저들이 내국에서 우리 성 안으로 침범하려고 저를 계략을 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말 다섯 필을 가지고 이제 그몇 사람이 나가서,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문둥병자 말이 맞아요. 그러자 이제 성문을 열자, 왕은 자기 팔을 붙드는 그 귀족한테 너는 가서 성문을 좀 지켜라.
네가 책임지고 지켜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굶주린 백성들은 성문이 열리자 막 도망가서 그들이 그 시리아 군이 그대로 두고 간 것들을 다 훔치고 탈취하고 그러면서 몰려 나갈 때그 왕의 팔을 든그 귀족은 그 성난 그 백성들이 몰려오는 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던 그대로 그참 보리 두 대, 밀가루 한 대, 일세계라는 그것을 눈으로 봤지만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고향에 들려서 배척받으시고 아무런 기적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목격합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마리아 아들이며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않은 곳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가 태어나고 거기서 같이 코 흘리면서 자라고 같이 자랐던 마을 사람들을 고향 사람 친척이나 형제들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지만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다 우리랑 같이 자기 지금 자기 부모랑 목수 아들 요셉이랑 마리아랑 다 함께 살고 지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무슨 지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왕의 팔을 저기 부축하던 귀족이 10명의 귀족이나 10명의 정탐꾼과 40년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부정적인 말은 한 사람이 살인자보다도 그 혀로 부정적인 말을 뱉은 말이 민족 전체를 충동질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해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그 성경 기록합니다. 마귀 사탄의 승리를 부정적인 말은 마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저기 일으킬 수 없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고향 사람이나 친척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의심을 하거나 그런 데서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마귀 사탄이 승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말 입술에는 마귀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한 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고향 친척 부모 형제 앞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불평불만했던 불평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애굽에 종살이 할때 같이 어떤 인연으로 뭐 결혼을 했다든지 같이 이제 저기 애굽 탈출을 할때 같이 휩싸여서 오던 사람인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조금 뭐 인내심이라든지 탐욕이 심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불평불만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때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 먹었던 때가 좋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기니까 이들은 충동질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하고 그들은 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은 마치 발효되지 않는 그 발효된 그 빵이 효소가 하나 들어가면 온 빵이 다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전부 부풀려서 번지는 것처럼 그 불평불만 그말 한마디는 마치 유교병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12 간증의 주제는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